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현대 미포 조선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74,300원에 20%요. 네,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려요. 네. 예, 좋으시겠어요. 네. 네, 현대미포 조선, 예, 74,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94,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1.4%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추세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지, 네.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보유할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남필상 전문가님. 아, 예. 조선은 사이클 주식이죠. 그 산업 사이클을 타는 주식이고, 그 내년까지 그 산업 사이클이 돌고 있기,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큰 산업 사이클 안에서 쭉 지켜보시면서 갖고 가시는 게 좋고요. 현대미포조선도 공매도 잔고가 4%가 넘는 종목인데, 제가 보니까 크리티컬 라인이 97,000원이에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97,000원 여기 뚫으면 약간 좀 재밌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다. 순간적으로 좀 위로 한 10만원까지 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단기 이익 실현하십시오. 네. 근데 뭐 지금과 같은 흐름 쭉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흐름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는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매도는 그 분기 실적 같은 거를 계속 이제 이미 발표된 분기 실적도 괜찮아요. 이렇게 산업 사이클이 돌아가는 종목들은 발표된 분기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그 실적이 예상치보다 너무 안 좋게 나왔다. 요런 뉴스를 접했을 때 물량을 과감하게 좀 줄이십시오. 예. 그래서 쭉 갖고 가시면서 분기 실적 확인하면서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를 잔잔하게 흘러간다면 얼마까지 생각하면서 네. 보유할까요? 지금 내년도하고 그 EPS 한번 보면은 쭉 이제 적자가 2022년 올해까지 그런데 이제 적자 폭도 줄어들면서 내년부터 이제 큰 폭의 이익이 성장되는데 그 이익 수준이 2028년을 비탄다라는 게 보통의 예상치고요. 2008년? 2018년. 아, 2018년이요? 예, 예. 2018년에 이익을 넘어설 거다. 내년에 이익 수준이. 그렇다면은, 봤을 때, 117,500원이 이제 전고점이지 않습니까? 요거 공략할 것 같아요. 그 예상치대로 흘러가주면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25% 정도 남아있네요. 예. 이렇게 쭉 크게 변동한 흐름 나오지 않는다면은 요렇게 이제 잔잔하게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공략하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컨센서스 예상치가 최소한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컨센서스 예상치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기 실적 발표되는 거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예상치보다 너무 안 좋네? 이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량을 줄이는 대충 맞아 들어간다 싶으면은 한 11만 7천원 넘을 수 있겠다 혹은 그 근처까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네네. 점 없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하세요. 네, 현대미포조선 큰 사이클 내에서 보유 가능한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공매도 잔고 4%대 종목인데요. 97,000원을 돌파할 때 만일에 쇼스퀴즈와 함께 급등하게 됐을 때는 또 비중을 줄이자는 의견 나왔고요. 잔잔하게 지금처럼 우상향한다면 보유 가능합니다. 실적과 전망치 비교 확인하면서 크게 이 전망치를 이탈하는 실적 미스가 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편안한 매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1만 7,500원 선까지 내년에 큰 폭 이익 성장 기대만큼 채웠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